반갑습니다 여러분, 임장대리 이대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바로 그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레미안 라그란데 이문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강북에서 올해 분양 중에 최대호라는 평가를 받는 단지죠. 단지 규모만 3,000세대인데 서울에서 레미안 단일 브랜드로 짓는 단지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도 거의 1,000가구 이상 나오는 단지여서 많은 분들이 노리고 계실 텐데, 그리고 바로 옆에 이문 3구역도 같이 붙어 있죠. 온 김에 두 단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는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에 위치합니다. 입지를 보면 도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3대 업무지구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은 광화문이고 여의도는 한참 멉니다. 서울 집값의 구심점인 강남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할 만한 점은 바로 가까운 청량리죠. 최근 들어 고층 주상복합들이 완공되면서 주목받는 지역이 되고 있는데, 청량리역의 경우 GTX B노선과 C노선이 동시에 지나는 GTX W 역세권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몰리게 될 수요들을 바탕으로 점점 더 발전할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는 이문 휘경 뉴타운 중 이문 1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어지는 단지입니다. 동북권 뉴타운 중에서는 왕십리, 전농답십리, 청량리 다음 정도의 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쪽으로는 장위, 기름, 미아 등도 있죠. 사실 여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동네였어요. 천장산에 붙어있어 천장산 달동네로 불리는 곳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경사가 그리 급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보통 1호선 외대암역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외대 앞에서부터 이문로를 따라 단지 북쪽 끝까지 경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주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우선 단지 동쪽은 빌라들과 이문 3구역 재개발지가 있어요. 이문 3구역은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이문 아이파크자이죠. 공교롭게도 부실 논란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두 건설사인데, 모쪼록 앞으로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길 간곡히 바랍니다. 여긴 무려 4,300세대짜리 단지니까요. 어쨌든 두 단지 모두 완공되면 확실한 주거지구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는 외대가 붙어있어요. 직접 가보니까 이 단지에서는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캠퍼스더라고요. 서쪽에는 이 단지에 바로 인접한 곳은 저층 빌라와 상가들이 있는데, 유해시설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카페, 식당 등이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1단지와는 거의 맞붙어있는 이문 레미안 1차 아파트도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의릉과 한예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주변에 산책할 곳이 거의 없는데 의릉이 한 줄기 비칩니다. 예, 여기는 단지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의릉인데요, 조선의 20대 왕이었던 경종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단지 근처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녹지인데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지대도 좀 평평한 편이고, 의릉 앞쪽으로 이제 자그마하게 이런 공원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의릉 안으로 들어가면 또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뭐 유료긴 하지만 동대문구 성북구 주민은 또 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단지 근처에 이런 녹지가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쪽 뭐 뒤쪽 살펴보셨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주변이 막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곳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곳이라도 있어야 좀 주변에 산책할 곳도 있고 하겠죠. 라그란데 사전 홍보관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지 안에서 천장산으로 곧장 이어지는 산책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레미안 라그란데는 단지 거의 절반이 조경면적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6,000평 정도라고 해요. 제가 앞서 여기가 이문 휘경 뉴타운이라고 했죠.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이문과 휘경을 붙여서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1호선 지상철 구간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줍니다. 지하차도나 도보를 이용해서 연결되지만 큰 벽으로 갈라져 있는 느낌? 아, 지하철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레미안 라그란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문 3구역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단지는 1호선에 거의 바로 붙어 있어서 소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이걸로 한번 지상철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오지 않을 때는 데시벨이 지금 한 50에서 60대 정도, 50 중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열차가 들어와 있고 출발을 하는데 멀리서 들리는 진동 이외에는 데시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 방음벽까지 설치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음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역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는 열차들이다 보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심해요. 심해? 다 의미가 없는데? 몇 층인데? 1층. 아, 그러니까 1층. 아, 두 분 다 이쪽 동이다. 네. 여기 동이고 여기 동. 나는 12층인데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정착역이잖아. 정착역이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사사사사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저층은 있나 보다. 근데 여기 1층으로 와서는 소리 엄청 들리더라고.
저층이 조금 소리나요? 네. 저층이 조금 들리나 봐. 진동 때문에 아마 좀 그렇죠? 아니요, 그냥 이 소리가 나요. 아, 이 소리가. 버스 지금 딱 멈추는 소리부터 이거 이제 방송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1층에 사는 분들이랑 고층에 사는 분들이 체감하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진동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교통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1호선 외대암역이에요. 도보로 500m 정도 거리니까 가까운 편입니다. 문제는 차량 교통이 좀 심각한 편이라고 합니다. 단지 앞은 4차선 도로인데 퇴근 시간엔 통행량에 비해 좁아 보였고, 강남으로 가기 위해 이용하는 동부간선 도로,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사시는 분들이 화내실 것 같아요. 위쪽으로 이용하는 내부순환로도 마찬가지.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가까운 대형마트는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마트는 청량리 롯데마트예요. 아니면 홈플러스 월곡점 정도 있어요. 대신에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어요. SSM이죠. 동네 마트보단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죠. 외대 앞 상권엔 카페 음식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먹자 상권이라고 하죠. 다만 대학 상권이라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을 위해 학군도 살펴보겠습니다. 학원가 없어요. 사실 동북권에서 노원 말고는 학원가를 갖춘 곳이 없죠. 초등학교는 이문초와 청량초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컴퓨터 살 때 뽑기운 중요하다고들 하죠. 여기도 어쩌면 뽑기운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층수와 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단지냐 2단지냐 또 어떤 동이냐에 따라 배정 초등학교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 이문초와 청량초가 있는데, 재개발 전에 여러 주택들이 있을 때는 후도를 기준으로 주소마다 배정 초등학교가 다 달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아파트가 됐죠. 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는 1단지는 전부 이문초, 2단지는 전부 청량초라는 이야기도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별로 나눌지, 동별로 나눌지, 아니면 나누지 않고 전부 한 학교로 보낼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제가 교육부 학구도 정보 사이트를 확인해보니까 정말 애매하긴 해요. 이문초 같은 경우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반면 청량초는 거의 15분이나 걸립니다. 네, 저는 지금 청량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청량초에서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제가 한번 직접 가볼게요. 이제야 저기 이제 2단지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걸어서 다니기에는 진짜 만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7분 정도. 7분 정도 걸렸고, 앞으로 좀 얼마나 더 가봐야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2단지 가장 끝자락이에요. 학교랑 그나마 제일 가까운. 여기까지 걸어 와봤는데, 지금 제 걸음으로도 거의 10분 가까이 됐어요. 이제 9분 44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워가지고 빨리 걸어왔는데, 네이버 지도상으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아이들 걸음으로는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 거리입니다. 웬만하면 버스 타시는 거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는 경희중, 경희여중, 청량중, 정화여중, 고등학교는 경희고, 경희여고, 청량고, 휘봉고, 휘경여고 등이 있는데 전부 다소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아주 큰 장점도 그렇다고 아주 큰 단점도 없는 무난한 단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1구역과 3구역만 해도 7,000세대가 넘고, 재개발에 취소됐다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1200세대가 들어서는 이문 2구역까지 더하면 8000세대가 넘는 뉴타운이 되고, 그 수요를 따라오는 인프라들로 정주 여건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인프라나 학군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고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입지나 주변 분위기가 무난하다면 램이 아닌 만큼 단지의 상품성 자체로 승부를 봐야 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핵심은 분양가겠죠. 평당 3,300만원대가 예상되는데요. 59제곱은 8억원 초반, 84제곱은 10억원 후반대가 예상됩니다. 84제곱을 기준으로 인근 단지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2003년 준공된 1600세대 규모 이문 2편한 세상은 8억원, 2019년 준공된 1000세대 규모 레미안 아트리치는 10억 1,550만원, 2002년 지어진 300가구 규모 중앙 아이치빌의 경우 최근 실거래 사례는 없고 급매 효과가 7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강북 분양 최대어 레미안 라그란데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8월 4일에 모집 공고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지금까지 임장대리 이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